10월 10일 민중민주당 정당 연설에 구호 외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전쟁의 화합은 만악의 근원, 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 우리 민중이 주인 되는 새 세상 건설하자! 우리 민족의 힘으로 조국 통일 앞당기자! 최근 날이 갈수록 현대제철의 시꺼먼 본질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반노동, 반민중적인 횡포를 거리낌 없이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열한 자회사 꼼수를 부렸습니다. 합당하고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노동쟁의인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점거 농성 투쟁을 불법으로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무려 20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 지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기까지 했습니다. 최근 협상에서는 불법 파견 진정 그리고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취하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는 노동자들에게 앞으로도 계속 비정규직 노예로 살라고 강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맞서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오늘로 49일째 점거 농성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민중민주당은 이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연대합니다. 그리고 노동자를 착취하며 벌어들인 현대제철의 자산을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힘으로 깡그리 환수하고 말 것입니다. 말씀드린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노동자 민중의 분노가 얼마나 하늘을 찌르고 있는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급방이라도 터질 것만 같은 이 분노를 이 땅을 점령한 미군은 똑똑히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경제위기, 민생 파탄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극심해지면 극심해질수록 우리 민중은 미군 철거의 필요성을 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코리아 경제 구조를 무너뜨린 IMF 사태 당시 미국을 비롯한 외국 자본이 물밀듯이 들어와 비정규직을 양산시킨 것은 지나가는 삼척동자도 알고 있습니다. 이는 민중민주당의 환수복지 정책과도 연결됩니다. 이명박근혜 등 권력형 비리 5종의 전재산, 친일파 전재산, 반민 재벌 자본, 반민 외국 자본, 외국군 기지를 환수해서 우리 민중을 위한 복지에 사용하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 다섯 가지 환수 대상 중에 미군과 따로 떨어뜨려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민족의 힘으로 미군을 철거시킨다면 우리 민중의 삶은 이전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나아질 것이 눈에 선합니다. 자주 없이 민주 없습니다. 우리 민족은 이 진리를 35년간 일제로부터 식민지배를 받으며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이 피의 연결고리를 끊어낼 때이지 않습니까? 10월입니다. 1946년 미군정의 폭압에 분노한 10월 항쟁의 정신을 이어받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 민중의 미군 철거 투쟁으로 미군을 쓸어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안합시다. 투쟁!